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끄럼지예요. 오늘은 밥팩으로 사용하기 좋고 반찬통으로 쓰기에도 참 좋은 유리용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거예요. 가끔 영상에 등장할 때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. 독일의 웨기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고 상품 이름은 몰드쉐이프 370ml예요. 이렇게 유리뚜껑으로 된 세트도 있고 PE마개, 흰 뚜껑으로 된 세트도 있는데 저는 유리뚜껑 제품 6개, PE뚜껑 제품 6개 이렇게 총 12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.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사용해 밥을 하는데요. 식사하고 남은 밥을 뜨거운 상태에서 이 유리용기에 덜은 다음 유리뚜껑을 다다닥 덮어서 이렇게 실온에 두었다가 먹고 있어요. 당일 다 먹지 못하고 밥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. 뚜껑까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1-2분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편하더라고요. 저희 집은 밥공기와 국그릇이 딱 3개씩 있는데요. 설거지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밥공기나 국그릇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. 크기가 적당해서 쓰임새가 참 많은데요. 여닫기 편해서 반찬통으로 활용해도 좋고 간식 먹을 때도 좋고 패킹을 이용하면 원두 갈아서 보관할 때도 좋아요. 뚜껑은 유리뚜껑과 PE 재질로 된 뚜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PE 뚜껑도 패킹이 없어서 국물이나 냄새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유리뚜껑 못지않게 설거지하기 참 편해요.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. 웨기 유리용기는 뚜껑 사이즈가 4가지로 규격화되어 있어서 뚜껑 몇 개만 갖춰 놓으면 다양한 사이즈의 유리용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. 육수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이 유리용기도 370ml 유리용기에 쓰이는 이 뚜껑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가끔 댓글로 품질 좋은 생활용품이나 맛있는 김치나 간장, 고추장 같은 먹거리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구입해 보기도 하는데요. 그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요즘 잘 샀다 싶은 주방용품이나 먹거리 어떤 게 있으세요?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